녹음 중에 누가 그 노이즈를 넣겠습니까? 오빠, 지난주에 대림동 갔댔지? 어, 근데 왜? 어, 그 혹시 핑크베어 봤어? 어, 베어? 야, 베어 하면 또 내가 오비베어스지. 어? 잠실에서 그 야구 보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기 박철순 투수 그 형 엄청 좋아하잖아. 그리고 신천 그 호프집에서 어? 오비맥주 원샷, 와, 이거 끝내주는데. 아니, 그 분홍색 곰 핑크베어 봤냐고. 아이, 분홍색 곰이 어딨어? 반달곰은 있어도. 야, 요거 노래 하나 또 때려야겠네. 오늘 밤만은 당신만을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색칠하겠어요. 그거 몰라? 뭐, 응?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퍼덕이더니. 그거 몰라?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어, 오늘 4시가 되면요, 윤태진 아나운서가 아니고 그냥 외자가 되죠. 예, 윤태가 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어허, 어떻게 뭐, 한 주간 어떻게 예, 지냈어요? 좀 뭐, 네. 똑같이 지냈어요. 일하고, 밥 먹고, 어허. 쉬고. 예, 예. 네, 훈련도 아니, 그래도 하고. 뭐, 월, 화, 수, 뭐, 금, 토, 일 중에 요것은 약간 좀, 날짜가 좀 달랐다. 어, 네. 아, 근데 지난주는 오히려 네. 더 많이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제가 잠을 못 잤었는데 좀 신생아 수준으로 어허. 쉬는 날 밥만 네네. 먹고 바로 잠들고 어허. 밥만 먹고 바로 잠들고 약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긴장이 풀리면 저희가 슬리핑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 그렇죠. 네. 네네.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허. 아 김경철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왜 태진 아나운서 쪽이 더 밝은 느낌이죠? 그쪽에 뭐 조명 하나가 더 있나요? 네. 예예. 예. 네, 조명이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긴 하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아니요? 나이가 그 상렬이보다 네. 한참 또 어리고 예 베이비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왜냐면 화나죠. 아니 저 어디 가서 베이비 소리 안 듣는데 여기서 이렇게 베이비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윤 네. 베이비. 네네. 네. 아 혹시 분홍색 그 곰 얘기를 했는데 윤태 같은 경우에는 윤태진 아나운서는 뭐 어렸을 때 뭐 변 뭐 별명 있습니까? 저요? 예. 저는 별명 없었고 대학생 때 태콩이라고 불렸어요. 태콩이가 왜요? 콩만하다고. 아, 네. 아. 그래서 작고 약간 아하. 귀엽다고. 어허. 태콩. 아하, 태콩. 태콩.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부지게 생겼으니까. 네. 네. 예, 콩만하다고 이렇게. 네네. 그랬습니다. 혹시 저희 네. 스카이 콩콩 알아요? 어 알아요 이렇게 점프 튀는 거. 오, 오, 오. 네, 네. 아 그걸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 50이 넘었는데. 야. 네, 베이비예요 베이비. 어, 네. 예 동안 베이비. 베이비. 예. 자 일단 예 본격적으로 예 이제 코너에 들어가봐야 되는데. 네. 분홍색 곰이요? 핑크베어? 네. 이게 뭐예요? 아, 자, 이 왜 분홍 곰이 등장했냐? 핑크리본 캠페인이라고 매년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여성들의 유방 건강을 챙기고 유방암 환우분들의 쾌유를 바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핑크베어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네. 분홍색 곰 모양의 아주 큰 풍선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서울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 옥상에 설치돼서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고 SNS상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저 사진을 봤는데 야. 와. 너무 예쁘죠? 저 이거 실제로 봤어요. 아, 진짜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와, 네. 와, 와. 진짜 기분이 어때요? 아, 이거 약간 네. 뭐랄까요?
야, 그 애니메이션 판타지 보는 듯한 느낌? 병원이 오오. 되게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 있는데 요 핑크 색깔 이 풍선 고민형 풍선 하나만으로 되게 네. 건물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허. 뜻도 너무 좋은 거니까 의미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 분공원한테 딴 게 네. 아니고 좋은 기운을 받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원래는 10월 한 달 동안만 전시하기로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서 요 핑크 배우가 쓰러질 때까지 전시하는 걸로 네 병원과 작가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요. 제가 네. 봤을 땐 저 12월 25일까지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약간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것 예예. 같고. 아 여기 저 눈사이도 엄청 이쁘겠네. 그러겠다. 그렇잖아요. 이 핑크색이 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홍색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렇잖아요. 예예. 네. 예.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코너 이제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네.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단어 특별히 영화에서 저희가 이제 예, 떠왔거든요. 첫 카트 주세요. 1995년 영화죠.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에 나오는 장면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죠? 야, 팀 버튼 감독 진짜 천재죠. 그렇죠? This 네네.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아, 이게 다 들려요? 저는 뭐 옹알이 하는 줄 알아가지고 도대체 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번역기 윤태 번역기 고마웠어요. 네, 자 네. 윤태 그러면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 할로윈입니다. 딱 일주일 뒤인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할로윈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31일 그러면 월요일이니까 토 일을 먼저 대피겠네. 그렇죠? 이날 난리 나겠네요. 진짜로.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할로윈이라는 이 단어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할로윈데이 네. 하면 뭐 이런 게 생각난다 나는 할로윈데이를 이렇게 보내봤다 등등 할로윈과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할로윈이란 세 글자를 꼭 넣어주세요. 혹시 뭐 윤태는 할로윈 때 뭐 해본 거 있어요? 아 제가 네. 해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그런 인싸가 아니어가지고 분장하고 어디 나가서 막 파리 막 이러지 못했어요. 아하. 네. 요즘에는 그냥 꼭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투태원 이런 데 말고 네. 얘기하는 게 뭐 그냥 동네에서도 많이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오.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만약에 허락한다면 뭐 어디 쪽이요? 장르가 좀 무서운 쪽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쪽도 있고. 저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좀 백설공주 이쪽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오,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주로 공주 쪽으로. 예, 공주 쪽으로. 아. 네네. 네, 문자 왔습니다. 네, 신명규님 겁많은 윤태는 할로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 할로윈 데이 때 막 그 좀비 분장하고 막 귀신 분장하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거는. 쓱 나타나면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래죠. 저는 진짜 울어요. 어허. 무서우면 눈물이 막 나거든요. 너무 어허. 무서워서. 아 이런 거 보면 놀래 아직도요? 저는 귀신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귀신 하면은 예 대한민국 귀신이 제일 무섭죠. 네 제일 무서워요. 네네. 제발 말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미리. 네. 예.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는 어떤 식으로 분장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요? 뭐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뭐 등등. 분장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네? 되나요 꼭?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되죠. 이게 그냥 할로윈이니까. 예. 예. 글쎄요. 저 근데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제가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안에 그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뭐요? 빙봉.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캐릭터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과가? 그 분홍색 코끼리인데요. 아~ 네. 아~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아~ 사실 저 얘로 분장하고 싶어요. 내가 지난번에 정엽이냐 배성재나 지상렬 물어봤는데 네. 빙봉 요거 배성재였네. 아니, 아니야, 배성재 아니야. 닮았네 빙봉이. 아니야. 배성재야. 알았어. 네.
배성재 맞네. 빙봉이. 아 이거 제가 분장하고 싶어요. 빙봉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되고 싶어요. 예. 네. 자 오늘 단어 할로윈. 그래서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할로윈에 네.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할로윈은 상업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미국에서 상업적인 기념일 다섯 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할로윈에 총 80억 달러 정도를 소비한다고 한다. 이 돈은 사탕과 초콜릿을 사고 의상과 집을 꾸미는 데도 사용한다.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 행사가 많이 줄어서 상업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한 초콜릿 회사는 오히려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DIY 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꾸미는 데코 용품 판매도 늘었다고 한다. 근데 저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 처음에 야 그 무슨 뭐 귀신 그 탈 뒤집어서 그거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맞아요, 네. 이게 큰 어떻게 보면 명절 비슷하게 됐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죠 약간 파티를 주최하기 시작하면서 꼭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기념일처럼 됐죠 그러면 좀 네. 미국에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함께 미국의 상업적인 기념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는 저 탄신일이 언제요? 저는 11월 25일이요. 11월 25일.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이고. 괜한 것을 물어봤네. 아니 너무 예, 당황하시는데 예. 하기야 배성재 있으니까 코끼리 있으니까 뭐 아니에요 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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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절대 네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터무일.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우리나라 그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뭐 학교 이런 데서도 할로윈 파티를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캠핑장 가도 할로윈 느낌으로 데코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막 그 이런 외국처럼 막 돈을 막 엄청 쏟아가면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처럼 네. 소소하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조명 사고 기분 정도 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허. 그 호박 걸어놓는 거 그것도 이쁘죠. 그러니까요. 예, 예. 조명 되게 예쁘잖아요. 이뻐요, 그런 이뻐요. 이벤트로 리프레쉬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홍대에 예, 벌초하러 갔는데 그 머리 벌초하는데도 거기에도 걸려 있더만요.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에 벌초하는데 그게 안 걸려 있거든. 맞아요. 그리고 예. 그 샵 있잖아요 메이크업 네네. 하러 예, 가면은 예, 예. 이제 고 할로윈 시즌에 그 샵 선생님들도 다 분장하고 있고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몰랐던 사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할로윈 의상을 입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유럽과 켈트족 전통에서 온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할로윈은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 그래서 밖에 나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령처럼 분장을 하면 유령들이 동료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전통에서 나왔다. 그리고 호박에 구멍을 파고 불을 피워 놓는 것을 재고랜턴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전설 중에 구두쇠 잭이라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잭은 동네 사람은 물론 악마까지 괴롭힐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천당과 지옥에서 모두 거절당했고 너는 그냥 그 영혼 그대로 구천을 영원히 떠돌아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그때부터 빛이 나는 석탄을 숙무 안에 들고 다니면서 구천을 떠돌아 다녔다는 전설. 그래서 시작은 숙무였는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숙무 대신 호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재고랜턴.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피해가라. 네. 나도 귀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허. 아 근데 호박 랜턴이 원래 그러면 숙무 랜턴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물론 뭐 아까 뭐 미국에서 만들어낸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런 그 다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죠. 예. 재밌는 스토리네요.
예전에 저희 그 저 결혼할 때 그 저 한문화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호박생각 아니야 밖에 뭐 딱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거든. 아~ 대문 앞에서 왜 네. 귀신 쫓으려고. 아~ 예 예. 네. 자 윤태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네. 할로윈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선 엄청나게 비중이 있는 기념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동네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활발히 즐긴다고 합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땡땡땡 클래스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아하.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예, 네. 투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원투 예예 네.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들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뜨상 선물 드립니다. 아우 감독이 뭐 눈물이 괜찮나 머리 괜찮나 아니 티가 안 나는데 일곱 시로 갔다고요? 저도 이제 세상에 네, 나가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둘, 아 뭐요? 벌써 세팅이 끝나요? 하나, 둘, 아 정말 실망입니다. 한 개만 계속 문을 네. 드릴 겁니다. 자, 둘, 어쨌든 셋. 지켜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아 문자 왔습니다. 이윤주님. 아침 네. 방송에서 들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한다네요. 외국 귀신이 아닌 K귀신으로요.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야 오, K귀신. 이제 저 K귀신도 이제 달러 좀 벌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아, 아 K-POP처럼요? 예예예. 예, 예. 어, 그쵸 그쵸. 가만 있어봐. 저 윤태는 K귀신 중에서 뭐 유난히 뭐 싫어하는 귀신? 아, 저... 저는 네네. 저 어렸을 때 진짜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어허. 홍콩 할매예요. 아하, 아하. 진짜 아기 때, 아기 땐 겁이 많잖아요. 네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면 어허.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하. 그 할머니가. 뭐 분신사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에이, 우리 어렸을 때는 또 거기에서 이제 마일리지가 더 흘러서 우리 때는 구미호. 아 구미호 예예예 예. 장미 누나가 예 구미호로 변해가지고 아, 구미호. 하룻밤만 더 자면 되는데 아. 못 슬리핑 하셔가지고 이제 예 쫓겨나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아, 진짜. 예 내 다리 내놔 네, 이거 하고 예예 아. 예. 이거 있고 뭐 많이 있죠 예 조윤디님 왔어요 예 문자요 할 일은 해야죠 예 안 하면 산업재해요. 큰일 납니다. 결혼 전 예. 캐나다 원교수 시절 할로윈 코스튬 처음으로 장착하고 놀러 다녔던 기억이 아 옛날이네요. 그립다 라고. 야 그러니까 그 윤태도 얘기를 했지만 야 캐나다 유학 시 아 어학 연수 시절 야 이거 진짜 옛날 단어다. 네. 맞습니다. 자 앞서 내드렸던 예 퀴즈 뭐죠? 예. 앞에서 내드린 퀴즈 서울시 용산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땡땡땡 클래스라는 드라마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김재호님이요. 이태원입니다. 저도 주말에 갈 거예요. 와 주말에 가신대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 담지? 네. 저는 그냥 좀 추천하는 게 그 네. 동네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주위에 뭐 저 뭐 근처에 예, 예, 가게들도 도움도 많이 되고 예. 6555번님. 네, 이태원 아이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한 달 전 주문한 포켓땡 옷이 안 와서 큰일 났어요. 뭘 입혀보낼지 속이 탑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네. 네. 예. 그리고 김시우 씨. 이태원이요. 이태원 클래스에 박세로의 헤어스타일을 했다가 친구들한테 욕만 먹었었네요. 그건 배우 박서준 씨만 어울리는 거겠죠? 이때는 뭐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도 괜찮아요. 뭐 약간 비싼 거 같은 아닌가요? 아 이거요. 네, 저는 아 그 박세로의 머리가 아니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위장이죠. 예예. 예. 본네트 이렇게 그냥 나도 본네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예. 예. 네. 예, 지세로이 아닙니다. 네. 네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이요. 네, 정답은 이태원입니다.
자,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할로윈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하나씩, 예, 만나보죠. 네, 5840님, 할로윈 때 조카 유치원에 드라큘라 복장으로 마중을 나갔거든요. 조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무섭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달래느라 장난감을 한가득 사줘야 했던 씁쓸했던 추억. 야, 드라큘라 하니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쵸? 예, 워낙 많은 귀신들이 또 탄신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밀렸네. 구전이네. 예, 양이님이요. 네, 10년 전 보스턴 유학 시절에 처음으로 경험해본 할로윈. 친구들이랑 서로 분장도 해주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화끈했던 그날 밤의 추억 지금도 종종 생각나요. 아, 보스턴. 와, 우리나라 할로윈 파티도 안 가봤지만 외국에서는 진짜 제대로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와, 이게 아직도 생각날 정도면 정말 재밌게 노셨네요. 강했던 거죠. 예, 예. 거의 뭐 제임스 있었을 거고 잭도 있었을 거고 뭐 많이 있었겠죠. 예. 네. 1002번이며 네. 예. 제 직업은 교사인데요. 이번 할로윈에는 반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할로윈 컨셉에 맞게 으스스한 조명도 꾸미고 귀신과 거미, 호박 등등 여러 물품으로 꾸미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음흠. 열심히 준비 중인데 저희 부스에도 애들이 많이 찾아와 주겠죠? 야, 요즘 그 저 베이비들은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믿나 안 믿나 궁금하네. 그쵸? 예. 믿으세요? 귀신이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 저는 없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그 라디오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녹음할 때 있잖아요. 녹음할 때 쓱 음악이 나갔는데 악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랬는데 노사연 누나랑 같이 녹음하다가 서로 눈이 다시 한번 악 소리가 나갖고 다시 한번 쳐다본 거야. 누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었대. 그래서 밖에 엔지니어 선생님하고 PD분하고 작가님들 쓱 계셔갖고 그 노래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 들은 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억 그 다음에 또 억 녹음이 돼 있어. 그 누구 소리예요? 모르죠. 어머. 녹음 중에 누가 그 노이즈를 넣겠습니까? 예, 예. 할로윈 미리 면역력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어? 저도 안 한 거예요. 예. 할로윈 가잖아요. 이태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예. 미리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베이비들이 깜짝깜짝 그 놀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놀래키면 안 돼. 자, 숙제 가야 됩니다. 최효정님, 홀드온, 네. 홀드온. 네. 네네. 어, 그 저는 할로윈에 연관된 컬러 렌즈를 팔고 있어요. 당일날에 빨간 렌즈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일에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것들은 저 좋네요. 좋은 정보. 네. 당일에, 네. 뜨영도 한번 분장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눈은 뭐 렌즈 낄 일은 없고 어디 부딪히면 되니까. 예예. 예. 아, 그럼 월요일에 할로윈이니까. 아하. 네. 아, 월요일날 이거 뒤집어 쓰고 나오라고요? 네, 네. 우리 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굴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날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입고 나올까요? 뭐 하고 나오세요. 네, 뭐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어허, 0692번. 네, 할로윈 기념 엄마랑 네일 케어 받고 왔어요. 처음에는 손이 안 이쁘다며 부끄러워하시더니 예쁘게 바뀐 손톱을 보시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네요. 그래, 처음 하실 때는 되게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데. 아, 그래. 아, 너무 귀엽다.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야, 이쁘네. 알록달록 이렇게 유령도 있고. 야, 이게 무슨 귀신이었더라? 있고. 어, 엄지 네일 아트 이게. 아, 요거 아는데 무슨 저 풀빵 어? 비슷한 거. 어, 맞아. 이거 노래 부르는 애들인데. 아. 빠바밤. 네,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노래 콜라보야. 제가 콜라보야. 진짜 좋아하는 애들인데. 귀엽네요. 네, 어, 저도 하고 싶네요. 아, 그냥 없네요. 네, 저는 잘 안 해가지고. 오, 네. 그러시구나. 기념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 자. 0165번님. 네, 작년 할로윈에 맞춰서 지인들과 할로윈 캠핑을 다녀왔었어요. 캠핑장 주변을 호박 모형 램프와 호박 전구로 꾸미고 음식도 단호박 치즈구이를 해먹었어요. 아, 맛있겠대. 올해는 임신 초기라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아하. 아,
캠핑도 많이 가시는구나. 저 요즘 진짜 캠핑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너튜브로 네. 엄청 찾아와요. 캠핑 가시는 분들 막 요즘에 막 떠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 추워지기 전에 가고 싶은데. 어허. 캠핑 좋죠. 근데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우리가 그 한 땀 한 땀 쌓아놔야 돼요. 갑자기 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일 돼요. 아, 네. 아니면 아예 고수랑 가든지. 텐트 치다가 1박 2일 갑니다. 맞아. 아, 정말요? 맞아, 못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예. 안현수님. 네. 저는 작년에 할로윈 맞이해서 근처 공원 가서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글쎄 제 다리가 세 개로 찍혀 나왔던 거 있죠?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 다리는 대체 누구? 당장 지워버렸어요. 어허. 내 다리! 내 다리! 다리니까. 다리니까. 예, 예. 그럼 양화대교! 양화대교 내놔 이래요? 세 개를 찍고 내 다리 달라고 그러지? 네네. 예, 다리를 예. 이렇게 움직이셨나 보죠. 야, 근데 아까 그 상렬이가 그 얘기했던 거는 네. 팩트인데 네. 혹시라도 요런 그 짧은 예 쇼땀 예 짧은 예 담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김정환님이요. 네, 저는 조카들 덕분에 할로윈데이만 되면 사탕과 초콜릿 부자가 된답니다. 조카들이 한둘이 아니라 넷이나 되거든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며 다 우리 집으로 가져와요. 덕분에 제 입이 즐겁네요. 기대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예, 소개가 됐는데 양말 세트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산타 할아버지는 뭐 딴 게 아니고 왜 그 양말을 걸어놓으라고 그랬을까? 선물 받으려면 양말 생각나니까. 예. 오,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쵸. 예. 그 역사는 몰라서 잘. 자, 일단은 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할로윈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왔다. 노래 좀 예 이쁘게 네. 예, 소개해 주세요. UV의 이태원 프리덤입니다. 뜨거우면 지상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하, 문자 왔습니다. 배진이님. 방송금 놈들아 윤태한테 왜 그래 유유. 할로윈이니까. 예. 지현선님이 윤태 뒤에 누구예요? 야, 야, 그렇게 안 왔는데 문자. 강수민이 아 윤태 언니 위에 하얀 손 뭐냐고 맞아. 거기 위에 아 어디서 와 이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읽으니까 또 깜짝 놀라네요. 와 아 괜찮습니다. 네, 정차리고요. 예, 환기해야죠. 환기해야죠. 네, 자 요즘에서 예, 환기 좀 해볼까요? 네. 할로윈과 관련된 토픽 만나보죠. 네, 할로윈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할로윈을 앞두고 호텔업계가 다양한 할로윈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비호텔은 으스스한 산장 느낌을 위해 원목과 볕집단 등으로 꾸며서 오싹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입장과 동시에 점성술사가 해주는 타로카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S호텔은 최상층에 있는 루프탑바에서 파티를 여는데요. 이 파티에서는 라이브 디제잉 퍼포먼스, 페이스 페인팅, 포토부스,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체험존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호텔은 레스토랑에선 3일 동안 할로윈 와인 뷔페를 열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G호텔은 베이커리에선 할로윈데이 기념 몬스터, 악마, 거미줄을 형상화한 디저트와 음료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야, 호텔 이벤트가 아주 다양하네. 아, 이거 그냥 쭉 예, 예, 예. 즐기기만 해도 어허. 한 주가 아주 버라이어티 할 것 같네요.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나는 게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뭐 서울 쪽도 좋은데 저쪽 여수 쪽에 예, 예, 불. 두 글자. 아, 있어요. 예, 뷰 좋은데. 아, 그래요? 거기 호텔 가고 싶네. 거기 어마어마한데. 뷰가 너무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지방으로 가는 거야. 아, 할로윈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것도 괜찮죠. 괜찮네요. 네네. 어디 쪽 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 소개된 것 중에서는. 네. 요 S 호텔.
어, 어, 어 네. 저쪽 끝에 쪽이요. 네. 어, 송파구에 위치한 SOS. 아, 거기도 뷰 좋죠. 그 옆쪽에 또 불고기 엄청 맛있는데. 오, 그래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네. 어, 근데 좀 세요, 엽전이. 아, 예. 엽전이 세군요. 예, 맛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냥, 어, 슥상 네 명이서 먹으면 송아지 한 마리 값 나옵니다. 우와. 근데 맞나요? 네. 예, 돈 벌면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면서 할로윈 메이크업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싹한 스모키. 할로윈 데이의 아이콘인 마녀나 악마로 변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눈에만 힘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치의 멤버 예지는 그레이펄 섀도우에 진한 아이라인을 덧그린 다크한 분위기의 메이크업. 블랙핑크의 리사는 하늘로 치솟은 듯 높게 눈꼬리를 뺀 캣우먼 메이크업을 선보였는데요. 이런 진한 화장 외에도 인기를 끄는 메이크업 있는데 바로 요정 메이크업. 최근에 소녀시대 유나는 작은 보석 파츠를 눈 주변에 가득 붙이는 요정 메이크업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할로윈에는 살짝 과한 메이크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요 정도는 이제 눈가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럼 뭐 그냥 뻐꾸기 화장 정도 좋겠네요. 뻐꾸기. 예. 뻐꾸기 팬더처럼. 아, 네네. 새카맣게 예, 예. 진하게. 그래도 귀여울 것 같은데 머리띠 하나 하고. 그 쿵푸 팬더로 네네. 모티브를 삼으면 그렇게 분장해도 되죠. 어허. 네. 야, 사진 보고 있는데. 아, 다들 아. 진짜 예쁘시네요. 와,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러니까 진하게 하는구나. 네, 약간 눈에 강조를 해서. 네네네. 그거 아니면 정말 유나 씨처럼 약간 요런 약간 좀 요정처럼 이렇게 눈 주변에 파츠를 붙여서 반짝반짝 빛나게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내셨네요. 그러면 윤태는 요 저 세 가지 스타일 중에 누구 쪽이에요? 장르가? 아, 저는 네. 그냥 제가 스모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특별한 아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평소에 예. 스모키 메이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 그래. 연하게 하면 거기서 고기니까 네. 티가 안 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혹시라도 이제 그 저 우리 저 열렬이들 쓰기고 저 방송 함께 하시다가 이런 것들 한번 하고 나시면은 그날 주인공이 될 거다. 어, 예, 요 어, 기법 좀 예, 알려주십시오. 어, 아니면은 우리 뜨영에게 추천하는 그런 할로윈 코스프레 네네네. 이런 것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 그냥 술병 그리면 되죠. 아, 소주가 되시는 건가요? 예, 술병. 예, 광고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할로윈이었습니다. 네, 네 문자 왔습니다. 김성희님이요. 윤태이즈 먼들 다음 주 할로윈 예상 기대할게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아하, 아까 이미 저 전단지를 이제 돌렸기 때문에 네. 예, 기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저 뜨거운 단어는 뭐죠?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기네스북입니다. 예.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들을 엮어낸 책 기네스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뜨상 인별그램 SBS 핫 또는 뜨상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네.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웨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업로드되니까 꼭 봐주세요. 아, 이 영상의 피드백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림도 아주 저 이쁘게 잘 나오고요. 예. 그러면 저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야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아, 성적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안녕. 네네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있지 듣고요 예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 봤어요.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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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아니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